두 번째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서 이상형의 여자를 마주치는 당신. 오늘은 반드시 그녀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겠다고 다짐했는데 당신이 그녀에게 건넬 첫 멘트는? 첫 멘트? 빨리 타래! 빨리 타래! 아, 너무 웃겨.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퇴근길. 아, 사람이야? 나도 이제 손님이야. 저기 사당에서 내리시죠? 네, 맞아요. 아, 예. 제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서 타서 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시간 같은 지하철에서 타서 봤는데.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원래는 대박. 저는 원래는 대박. 그래, 있을 수 있지. 그렇지. 전 신림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신림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와, 실시간 고백. 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용기 내서. 네. 네. 저 전화번호 혹시 알 수 있으면. 실제 헌팅 중. 네. 그냥 친구로. 네,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와, 실제 헌팅 중. 그럼 저 출근 시간 늦어가지고 저 이만 내릴게요. 네네, 네, 네. 조심하세요. 안녕. 와, 이거는 현실적이다. 그냥. 그 찾아보고. 행인 재밌어. 이게 놓고 가신 것 같아서 아까 지나가시는 길에 뭐 떨어져 있더라고요. 편지 같아서 드리려고요. 편지요? 예예예. 예, 예. 무슨 편지죠? 아, 본인 것 같은데 한번 보시겠어요? 뭐야? 저기요, 아저씨, 저 너무 죄송한데, 시끄러워서 그런데. 저 너무 죄송한데, 개점. 개점. 인스타라이브. 뭐야? 편지. 이게 뭐예요? 편지 읽어야 돼. 인기도 없는, 그렇게 용감하지 못하게 고백 하나 못하는 남자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는 3개월 동안. 와, 여자 표정 썩음, 와. 와, 창피하겠다. 창피한 거 아니야? 큰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전 이제 다음 정거장에 내립니다. 혹시라도 제 용기가 가상에서 한번 만나볼 생각이 있다면 내릴 때 제 손을 잡아주세요. 아니면 쿨하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아라! 괜찮으시면 번호 좀. 잠깐, 뭐예요? 네, 갈게요. 전화할게요. 유행가? 싫다는 노래. 나도 한번 손잡아본다. 빵이야? 빵이요? 없었어요? 아, 빵 좀. 난 모르겠어. 나 첫 데이트 한 지가 20년. 나 있어. 걸을 준비 됐거든요, 김선호 씨. 걸을 준비 됐어요. 이제 웃으면서, 네네. 웃으면서 영화 얘기를 하고 걷는 얘기 살짝 다면서 걷는 거야. 뭐야, 오케이. 액션. 야, 오늘 그 재밌었지? 어, 진짜 아니, 재밌더라. 왜? 괜찮아? 아, 야, 이거 기둥 있잖아. 너 지금 위험하니까 손 잡고 가. 너 지금 위험하니까 손 잡고 가. 우와. 야, 그냥 잡겠다. 아. 어, 뭐야? 아, 그냥 뭐, 첫 데이트니까. 재밌었어. 어, 나도. 우리 좀 아쉬운데, 처음 순정이 뽑은 기념으로, 나도 바르다 줘. 나도 바르다 줘. 전형적으로 서로 집 데려다 주다가 날 새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예전에는. 그죠? 그럼 저 있고 싶으니까. 좋았다. 왔다 갔다. 그래서 표현하려고 했던 거 같아요. 좋았어. 맞아. 나쁘지 않았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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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와. 김선호 확정. 예. 예. 어우, 고마워, 고마워. 야, 이제 수면 나왔어. 빨리, 빨리. 너 일이 중요해, 내가 중요해. 지금 갈게. 오지 마. 사실 멍청합니다. 사실 멍청합니다. 사실 일 끝났어, 니네 집 앞에 나와. 어? 끝나고 막걸리에 파전하실래요?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참아야지! 내가 참아야지! 오! 아! 아, 그래도. 저희 밥 언제 먹어요? 나는 저 함성 소리를 한 번은 못 들어보네. 아니, 안 끝날 것 같아. 우리 다 연애 못해. 그래서 올하트는 우리가 포기하기로 하고요. 예. 다음 드리는 상황에서 한 번씩 도전을 해서 가장 하트를 많이 받은 오케이, 분이 오케이, 오케이. 네, 깔끔하다. 저녁 식사를 차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 진짜 갈 거야. 나 진짜 진짜 갈 거야. 한 번도 이성으로 느껴본 적 없던 5년지기 이성 친구. 얼마 전부터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좋아하게 된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넌 왜 연애 안 해? 라고 묻는 이성 친구. 이때 당신의 대답은? 아... 딘딘! 아, 그래, 오케이. 디나, 응? 너 왜 연애 안 해? 너한테 묻자. 너 왜 안 해? 너 그냥 오늘부터 여기서 살자, 나랑. 없었어요? 어, 좋지, 좋지. 아, 그래요? 나 사실은 연애 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오, 한 명이야? 좋아하는 사람 있어? 몰랐네. 누군데? 너. 이리디디. 어, 오, 세 개. 어, 세 개. 어, 그럼 간단하게 그럼 제가 자 간단 제가 간단하게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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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감독, 라비 라비가 해줘. 라비가. 감정 감정 들어왔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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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어오면은 뭐야? 이어오면 친구 만난 거야. 어, 어, 왔어? 용민아. 어. 근데 너 왜 연애 안 해? 나? 너 때문에. 나? 너 때문에. 어, 그거 멋있는데? 야,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좀 괜찮지 않았어? 맞아. 야, 갑자기 확 들어오니까 왜 그래? 너 때문에 그냥. 너 때문에. 아. 김종민, 산토미, 오리구이 확정! 이렇게 해서 라비 씨, 김선호 씨, 김종민 씨 저녁 식사 확정입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어, 쉽지 않았어요. 저 오늘 어려운 저녁 식사였어요. 아, 와, 이게 뭐 세포 이세 최고 힘들었다, 저녁 거의 역대 힘들었던 것 같아, 진짜.